이번에는 단지 캐릭터 따라 그리기 책을 가져왔어요. 와 대박! 은쥐미 스티커가 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커예요. 입술이 매력적인 은쥐미. 반지와 친구들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반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읽는 걸 추천할게요. 반지의 세 가닥 앞머리를 먼저 칠해봤어요. 그리고 반지랑 똑같이 그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반지한테 부분 염색을 해줬어요. 열심히 구석구석 머리에 맞춰서 옷도 다른 색깔로 푸릇하게 칠하고 산뜻하게 머리 방울과 끈도 칠해봤어요. 좀 반지와는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죠? 역시 원래 색대로 칠하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윤심인 똑같이 칠해볼게요. 윤심의 칼 같은 단발머리를 파란색으로 쓱싹쓱싹 빛나는 안경이 잘 보이게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최대한 닮게 칠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비슷하게 칠해진 것 같죠? 피부도 꼼꼼히. 그리고 귀여운 은심이의 멜빵 치마도 쓱싹쓱싹. 그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은심이의 치마 정말 귀엽지 않나요? 이제 신발과 머리를 칠하면 은심이 완성! 다음은 냠냠이 차례. 냠냠이의 긴 머리 정말 탐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발병이 있어서 길게 기르기 힘들답니다. 띵! 색으로 쓱싹쓱싹. 긴 머리를 찰랑이게 관리하는 냠냠이 정말 최고 최고. 쓱싹쓱싹. 색칠을 하다 보니 손이 아파서 중간에 손을 한번 풀어주고 하늘하늘한 원피스와 신발을 같은 색으로 칠해주었어요. 자, 이렇게 냠냠이까지 색칠했는데 다들 너무 예쁘게 색칠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스티커를 사용했더니 은심이 스티커가 없어서 직접 그려줬는데 정말 감쪽 같죠? 은심이의 입술을 촉촉하게 완성! 다른 곳 찾기는 제가 약한 부분이라서 다가 뺀돌이 얼굴을 꾸며줘서 다른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저 대신 다른 곳을 전부 찾아보아요. 다들 색칠하고 싶지만 손이 저리기 때문에 아쉽지만 스티커만 붙이고 패스했답니다. 그림자 찾기도 헷갈리는 게 많아서 정답지를 조금만 참고했어요. 스티커도 콕콕콕. 아이콘 그리기도 금방 슈슈슈. 앵두랑 곰돌이를 귀엽게 그려봤어요. 역시 스티커 붙이는 게 가장 재밌고 쉬워서 옆이랑 똑같이 붙여줬어요. 짜잔! 완성! 자유롭게 그리는 칸이 있어서 반지를 그려줬는데 그릴 때 손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반지랑 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사진 찍는 반지를 그려봤어요. 스티커도 오밀조밀 붙이고 끝! 이제 반지 캐릭터 따라 그리기 책 리뷰를 끝내볼게요. 여러분 안녕!